여기 수박 이렇게 파네. 빨리 와요, 8,000! 자, 지금도 8,000이다, 8,000! 8,000원? 야, 8,000, 12,000, 빨리 와요. 8,000원, 12,000원? 왜 이렇게 줄었어? 자, 설탕수박 있다, 8,000! 아, 이거 이제. 자, 지금도 8,000! 다 됐나 봐. 자, 12,000이다, 지금도 8,000이다, 8,000! 선도 복숭아 3,000원. 자, 오, 많이 파네. 가도 가야 오, 야, 싸다. 두 개 5,000원이야. 두 개 5,000원? 한 개야. 야, 자두 2,000원이래. 자, 두 개 5,000원 가져가요. 왜 이렇게 싸냐? 자, 두 개 5,000원. 일단 한 바퀴 돌아보자. 두 개 5,000원이 진짜 싼데? 와, 옥수수 빵도 파는데? 와, 대구 엄청 싸네요. 원래 이렇게 싸게 파는 거야? 나 저번에 왔을 때는 관심이 없어서 몰랐는데. 우와, 진짜 싸다. 아, 시장이라서. 아, 다른 데도 근데 물가는 싸다고 얘기는 하던데. 어, 여기 콩국수도 파네, 콩국. 오. 어, 씨, 미끄러져. 추어탕 거리다. 어. 자, 가져오시, 가져오시. 와. 예, 아침으로 봐요. 이거 뭐지? 자, 가져이. 이거 박이야, 박? 자, 가지 됐고, 이제 그 예. 어, 원래 미꾸라지로 추어탕 하잖아. 미꾸라지로 추어탕 하잖아. 어, 그때 내가 왔던 데가 요런 데였던 것 같은데, 건너편. 아, 약간 그거 향 나. 깨, 뭐라 해야 되지? 깨, 깨 맞나? 깨향, 깨향이라. 고구마다. 고구마 3,000원. 아, 복숭아도 싸다, 복숭아. 근데 상태가 그렇게 막 엄청 좋은 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제 그 뭐 유통기한 지난 거 파는 거야? 왜 이렇게 싸게 팔지? 아, 유통기한이 아니라 유통기한 이제 지나가는 거. 재래 시장이 싸다고? 아. 와, 사람 진짜 많은데요? 여기 주말에만 여는 건가? 발성시장? 와, 가지 좋다잉. 양배추. 아, 준비 오빠 오랜만이네. 어서오세요. 예, 대구 왔어요. 준비 오빠 어디 사세요? 어, 어디 사세요? 자. 자, 뭐뭐 파는지 내가 다 보여줄게. 언니 오빠도 궁금하면은 이거 그거 클립 따가지고 본인만 보세요. 클립 따서 본인만 보세요. 궁금하시면은 네, 제가 다 찍고 있으니까 네, 클립 따서 뒤로 돌리기 해가지고 본인만 보세요. 아, 블루님 어서오세요. 모란시장도 오라고요? 모란시장 저번에 한번 갔었는데. 아. 이번에는 BJ 두 명밖에 안 갔던데요. 어제 시장에는 BJ 두 명밖에 안 갔던데. 난 못 봤다고요? 못 본 사람 잘못이지. 다시 보기 남겨져 있으니까 보세요. 모란시장 거. 모란시장 거 이미 다시 보기 올려놨는데. 애장군이 뭐 누구야? 애장군이 누구예요? 애장군이 누군지 몰라. 오. 어. 애장군이 누구지? 네. 아. 거긴 크루잖아, 크루. 야, 크루. 저는 솔방, 저 솔방을 하기 때문에 크루 방송 언급 노노. 와, 김치 맛있겠는데? 오, 김치 맛있겠다. 이모님 김치 잘 담그셨네. 예. 네. 벨리에 아니라는 게 뭔 말이야? 와, 멸치 봐봐, 멸치 미쳤다. 아, 멸치 향. 어, 바다에 신선한 향이 나네. 어? 벨리에 아니라는 게 뭔 말이야? 아, 나 요구르트 하나 먹을까? 아니다, 먹지 말자. 시원, 너무 많아. 엄청 많네, 와. 와,
사람 봐봐. 미쳤다. 빨리 도서구리 사람 보세요. 뭐 드릴까요? 와, 사람 진짜 많네. 애플이 오빠 어서오세요. 아 근데 대구까지 와가지고 대구 분들 많이 들어오시던데 어제 많이 들어오시던데 민우라고님 어서오세요. 파프리카 이거 색깔 이쁜데? 되게 이쁘다. 수박이 왜 이렇게 싸냐. 수박 5,000원 8,000원 이렇게 하네. 여기 게 진짜 싸다. 대구 게 수박 지금 가격이 다 단가가 내려갔어요? 제가 예전에 살 때 35,000원이었는데 지금 8,000원, 5,000원 이렇게 파네. 그리고 자두도 엄청 많이 파는데 한 두 묶음에 5,000원 이런 식으로 파는데 양도 진짜 많아. 우와 이게 뭐지? 국화빵인가? 우와. 선생님 여기는 몇 시까지예요? 생일에서 토요일까지는 8시 반. 8시 반이요? 와, 더우시겠다. 5통 사서 집에 가라고? 집에 하만의 고향이어가지고 하만에 지금 수박 하우스 많아가지고요. 네. 네. 굳이 난 수박을 돈 주고 사먹진 않아. 아빠가 너무 많이 구해오셔가지고 많이 구해오셔서 풀빵 아니고 국화빵. 저분 옛날 사람이네. 보니까 풀빵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저분 풀빵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옛날 사람이네. 국화빵. 사장님 웃으셨어. 나 때는 이런 거 안 팔았다고요. 와 이런 거 이렇게 많이 오뎅도 이렇게 있고